하나손해보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예요. 자, MG 어린이보험 질병수습이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0세부터 35세 매회 1호 종이에 최대 1800만원까지 한도가 늘었습니다. 자, 유병자도 60세까지 일반화 5000까지 암도 고고당 네, 무활증으로 11일 날 오픈될 예정입니다. 야, 하나 같은 경우는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MG 하나로 지금 질병수습이 100만원과 매회 지급형 1호 종이 1800까지 질병수습이 50만원과 질병수습이 용종 대장용종 제외 50만원 100만원까지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수술회당 1호종 그리고 응급실 30만원 응급실 내원비가 30만원 그러니까 응급은 30만원 비응급은 2만원 이 비응급이 많아야지 응급 많은 건 말장난이에요. 자녀 할인 2명은 5% 3명은 7% 저는 7%겠네요 다자녀니까. 유병자 하나 가득 담은 원큐 5년 이내에 암만 딱 하나만 고지보는 초간편 일반한 진단비 60세까지 5천 70세까지는 3천만원 하나 가득 담은 고고당 무활증 11일날 탑재가 되고요. 비납입편 그래서 보험료 인하가 1석 2조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교사처 업계 2억 5천까지 간편 심사로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하나로 시작되는 건강보험이에요. 질병수습이 100만원 한시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근데 모두 다 100만원은 아니고요. 질병수습이 순수한 거 50만원 질병수습이 백내장 용종제거는 50만원 거기다가 1호 정도 원래 900이나 1500까지 밖에 안 됐다가 1800으로 올렸습니다. 워낙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10월달에는 수습이 플랜 하나로 좀 이렇게 보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습이 얼마나 보장이 될까요? 일단 여기 보시면 백내장 86만원 추간판 340만원 치액 36만원 충수 172만원 용종제거 작은근종 담낭제거술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 1900까지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일타강사 보험왕이 얘기하는 수능문제 나올만한 2-3만원대로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 가득 담은 원큐예요. 타사 3회노 거절된 분이라면 5년에 암만 묻습니다. 딴 거 안 봐요.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2번 수술 투약 있어도 가입이 가능해요. 여성 암 전조 증상이죠. 그래서 치료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래서 일반암 3000, 유방암 3000, 유사암. 일단은 하나는요. 암과 생식기암 유사암이 따로 분리가 되어있어요. 유방암 걸리면 없어지고 위암 걸리면 없어지고 각각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죠. 타산을 일반암이든 생식기암이든 한 번만 걸리면 물론 요즘에 부위별로 나오는 부위별 암, 뭐 재진담 6번, 88, 9번, KB, 뭐 훈국 아니면은 하나 뭐 6번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요. 비교해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월 10일 날 고고당 무활증 암보험이 출시가 돼요. 고혈압 당뇨 같이 있어도 가입이 된다. 비납입편 납입 면제로 보험료는 할인되고 서류 간소화 인수한도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건강하면 더 좋은 하나의 건강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넘어가고요. 암내심 1억 5천까지 암은 1억 뇌혈관 활성 5천까지 보험료가 이렇게 6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운전자 보험 우리 부모님을 위한 상해보험이죠. 단돈 1-2만원대에 초간편 직업 운전만 고지하면 돼요. 병력이나 수술 많이 했어도 2번 직업과 운전만 고지하면 가입이 되고요. 가성비 보험료도 가장 저렴하고 다양한 상해 담보도 탑재가 되고요. 자동차 보험 기가입자도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운전자 보험 명절이니까 이렇게 통 크게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직원은 그전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